네, 안녕하세요. 푸틴이 드디어 완전히 몰빵을 했습니다. 거의 판돈을 다 털어가지고 올인을 했습니다. 말하자면은 우크라이나에 지금 두 개의 그러니까 러시아가 주장하는 자기들한테 가입한 괴뢰국이 두 개가 있어요. 우크라이나의 괴뢰국이 네 개인데 그 중에 두 개, 즉 세바스토폴 괴뢰국과 크리미아 괴뢰국. 같은 크리미아 안에 있어도 세바스토폴은 따로 분리를 했습니다. 그게 러시아 계통 사람들이 워낙에 많이 사는 군사 도시여가지고 러시아가 그 조차해서 쓰고 있는 데거든요. 우크라로부터. 그거는 러시아 주자의 법에 의하면 러시아 영토예요. 2014년에 러시아 영토로 합병하기로 결정을 했다고요. 그 자기들이 주민투표에서. 그러나 루한스크 괴뢰국과 도네츠크 괴뢰국은 아직 러시아 영토가 아닙니다. 또한 이번에 전쟁을 해서 넓힌 점령하고 있는 추가로 점령한 자포리자 지역과 헤르손 지역은 거긴 뭐 괴뢰국조차도 아니고 그냥 점령지인데 여기서 지금 이걸 합병을 하겠다 그러고 그 다음에 뭐 법을 고쳐가지고 30만 명을 지금 동원을 하겠다 그러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뭐 이런 협박을 하고 완전히 이제 맛이 좀 갔습니다. 그래서 이 오늘 얘기는 이거 그냥 다 자충수다. 특히 핵무기 사용 이거는 완전 협박으로 들으시면 된다. 그 말씀을 여쭤보자 합니다. 먼저 세뇌 탈출 자유구독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붙더라도 늦게 붙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찾아뵙는 데에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푸틴 본인의 입에서 뭔 소리가 꾸물꾸물 나오는지 저 그 눈매랑 저 표정을 보면 저 무슨 깡패 두목도 아니고 살인자, 마피아 살인자 두목 같은 그런 분위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핵무기 사용할 수 있어. 뻥 아니야. 이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직접 보시죠. хочу напомнить, что наша страна также располагает различными средствами поражения. А по отдельным компонентам и более современными, чем у стран НАТО. И при угрозе территориальной целостности нашей страны, для защиты России и нашего народа, мы, безусловно, используем все имеющиеся в нашем распоряжении средства. Это не блеф. It is not bluffing. 뻥 아니다. 그 소리예요. 저게 대통령이 할 소리인지, 국가 지도자가 할 소리인지, 마피아 도복이 할 소리인지. 하여간에 희한한 물건이에요, 진짜. 희한한 물건입니다. 자, 이 와중에 좋다, 잘한다. 그렇게 가자 하고 지금 러시아의 극우 파시스트들, 슬라브 쇼비니스트들. 이게 지금 극우가 시진핑의 극우고 중국 저기가 극우예요. 그 군당 체제가. 그 다음에 러시아가 극우고요. 또 김일성의 극우입니다. 극우라는 것은 민족제일주의고 민족패권주의고 군사적 호전성을 갖고 있고 폭력지상주의고 그게 극우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 보고 극우 타령하는 사람들 나중에 다 잡아 넣어야 됩니다. 저는 자꾸 그걸 밝혀서 그런지 백모는 극우다 뭐 이런 소리 하는 사람 별로 없는데 혹시 모르죠. 갑자기 제 말 듣고 약이 올라서. 저기 그 댓글에 백모는 크크크 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양합니다. 자, 슬라브 쇼비니스트들 극우들의 떼창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극언이 나오냐? 저것들 말이야. 엘리자베스 장례식 때 싹 다 모였을 때 핵으로 조졌어야 돼. 이거를 이 여성이 그래요. 이 여성은 올가 스키베바라고 해서 별명이 푸틴의 강철 인형입니다. 정말 살벌한 말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우크라이나 독일이 아니라 영국을 핵으로 까야 한다. 이게 안드레이 그룰레프 국회의원입니다. 말하자면. 여기에 이 남자들 밑에 세 명 중에 맨 왼쪽입니다. 그 다음에 요번 아니라 예전부터 영국을 사르마트 한 방으로 끝장내야 합니다. 사르마트가 러시아가 자랑하는 대륙간 핵 탄도 ICBM입니다.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입니다. 블라드미르 솔로비에프 테레비 나와서 떠드는 인간입니다. 가운데 있는 인간입니다. 또
드미트리 키셀로프, 이 사람도 테레비 방송인인데요. 이 사람은 이런 말을 합니다. 5월 달부터 영국 연안에 핵 그 어뢰 포세이돈을 터뜨려서 영국을 수중 핵을 일으켜서 500m 쓰나미로 영국을 쓸어버려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들을 공공연하게 하는 게 러시아 극우 쇼비니스트들의 현 주소입니다. 자, 이런 소리에 찬성을 해서 러시아 이겨라. 젤렌스키 아무것도 아니다. 글로벌리스트의 하수인이다. 이런 소리로 우리들을 바보로 만들려는 자들이 유튜브에서 설치는데 한두 번 하는 거는 좀 잘못 알았겠거니 하고 넘기는데 요즘에도 계속 하는 걸 보면 야 저건 좀 뭔가 뒤에 있다. 자꾸 그 생각이 드는 걸 피할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맹모 뒤에 엄청난 존재가 있습니다. 문명이 존재하고 인류가 존재합니다. 그 정도 백은 달고 있어야죠. 자, 그래서 이제 얘기 나온 김에 이 핵 그 탄도미사일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사르마트. 예, 이 핵 협박은 뻥입니다. 이 다시 말씀드리자면 태평양 전쟁은 원폭 이전에 승부가 난 겁니다. 핵으로 승부가 난 게 아닙니다. 태평양 전쟁은 원폭 이전에 이미 승부가 나 있었고요. 근데 원폭을 왜 썼냐? 당시 미국과 영국의 입장은 뭐냐면 이제 다시는 이 극우 자본주의, 극우 쇼비니스트 자본주의가 식민지 열강 패권 경쟁을 하는 세상은 없어야겠다. 그래가지고 완전히 이걸 작살을 내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이제 작살을 내려고 마음을 먹은 겁니다. 그래서 이 그 일제가 이제 항복을 하겠다. 그럼 항복 조건에 뭐 우리 뭐 인정해줘, 뭐 인정해줘, 뭐 어디에 대한 영거권 인정해줘, 영향권은 뭐 만주까지는 인정해줘. 이렇게 이제 말이 복잡해지니까 인정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그냥 무조건 항복해. 일제는 무조건 항복을 안 하죠. 거기다 독일과 달리 마지막 한 사람까지 텐노헤이카 반자이. 그러니까 천황폐하 만세 돌격 앞으로. 그러면서 이제 그 다 죽고 그러면서 이제 무지막지한 피해를 이제 그 입히니까 미군에 대해서 미군 입장에서는 이거 이러다가는 러시아한테 다 내주게 생겼으니까 러시아를 자꾸 역할을 많이 줘야 되고 그래서 원폭을 깐 거죠. 그러니까 이미 전세는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원폭을 쓴다고 핵을 쓴다고 해서 전쟁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핵은 전쟁을 이겨놓고 상대방이 비상식적인 저항을 할 때 그걸 꺾는 데 쓴다든지 혹은 야 우리 건드리면 우리 자꾸 체제 무너뜨리려고 우리 내부에 예를 들어서 게릴라 부대 키우고 우리 내부에 그것을 돈을 줘서 도와주고 그래서 우리를 그렇게 내부로부터 붕괴시키는 군사 도발을 하면 안 참을 거야. 그 용도예요 핵은. 근데 이 경우 그게 아니라 군사평론에선 Unprovoked Invasion. 그러니까 우크라가 도발하지 않았는데 우크라를 침공한 케이스잖아요. 이런 경우에 핵으로 우크라를 이긴다? 이거 불가능합니다. 누구를 상대로 할 거냐? 우크라 사람들 전술핵해가지고 한 만 명 죽었다고 물러날 것 같아요? 안 물러납니다. 그럼 전 세계는 지금 서방 주도의 그러한 그 경제 제재인데 만약에 러시아가 전술핵 터뜨리게 되면 지금 인도나 중국과 터키마저도 지금 러시아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참여하지 않고 있는 나라들마저도 다 경제 제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러시아는 그냥 밀가루 제대로 발효도 못하고 밀가루 그냥 구워갖고 먹어야 되고 치약도 못 만들고 가루치약 써야 되고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거 핵 못 씁니다. 핵은 이미 지나간 거예요. 물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핵은 협박은 뻥에 지나지 않는다. 우선 첫째 그 말씀 드리겠고요. 그 다음번에 이제 이 그 합병 문제인데요. 합병 문제도 이제 좀 다룰 텐데 일단 그 전에 이게 그 우리가 합병, 동원, 핵 그래서 합동, 핵 이거는 하나의 패키지로 엮여 있습니다. 서로 간에. 합병은 뭐냐면 괴뢰 4개 추가요. 이 소리예요. 지금 괴뢰 2개는 그러니까 괴뢰 2개라는 건 러시아에 가입해 있는 괴뢰 2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크리미아와 크리미아 내의 군사도시 러시아가 조차해서 사용해온 군사도시가
최근에 끝나요. 그걸 연장 안 해준다 그래가지고 러시아가 열받은 면도 있어요. 세바스토폴. 거기에다가 저기 네 개 쪼가리가 있죠. 맨 오른쪽 위서부터 차례로 루한스크, 그 다음에 도네츠크, 그 다음에 자포리자, 그 다음에 헤르손입니다. 저 네 개를 지금 내일부터 우리나라로 23일부터 25일까지 주민투표를 통해서 러시아에 속하는 괴뢰국, 러시아가 이제 연방이었거든요. 그래서 연방지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마 남부연방지구에 우리도 가입하겠습니다. 뭐 이런 걸 결정을 하겠죠. 남부연방지구에 가입을 하면, 그러니까 Southern Federal District에 가입을 하면 자동으로 그게 러시아의 한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제 러시아 입장에서는 우리 영토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영토가 침공받았으니까 이제 국토사수전쟁을 해야겠다. 그래서 30만을 동원해야겠다. 배치 명령을 어기면 10년, 15년 징역. 탈영하면 15년 징역. 참고로 지금까지는 이게 국토사수전쟁이 아니었기 때문에 군인들한테 우크라 배치 명령을 했을 때 군인이 거기에 항명을 하고 사표를 쓰면, 걔들이 직업군인 체제니까 사표를 쓰면 처벌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부터는 저게 합병이 되는 순간 국토사수전쟁이 돼서 저건 해외 배치가 아니에요. 그냥 국내 배치가 돼요. 따라서 저거는 명령을 거부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저 합병이 동원을 위한 그 법률적 토대입니다. 그래서 합병과 동원이 저게 엮여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핵무기도 마찬가지죠. 핵무기는 이제 뭐냐면 우리 국토를 방어하기 위해서, 아까도 얘기하잖아요. 러시아 국토와 국민이 침공당하는 경우에 러시아는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종류의 무기를 사용할 것이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 명분이 그거라고요. 저게 합병이 되면 자기들 주장에 하면 저게 러시아 국토이기 때문에 저기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밀고 들어오면 침공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핵을 쓸 수 있다. 그걸 준비하기 위해서 합병을 한다. 그래서 이 합동핵 이게 패키지로 엮여서 지금 우크라와 서방을 겁을 주는 협박 패키지입니다. 이게. 그런데 일단 핵이 안 먹혀요. 너 핵 까봐. 누구한테 던질래? 아까 그구도 얘기를 하잖아요. 독일한테 던져도 소용없고 저기 우크라이나에 던져도 소용없다. 영국에 던져야 된다. 오케이. 그럼 영국에다가 핵을 던져? 러시아가 지구상에서 지워지죠. 우크라이나에 만 명 정도, 5천 명 정도 사람 죽이는 전술 핵 던져봐야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지금.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쟁 승리를 못 가져가요. 그게 뭐 10만 명이 죽은들, 핵을 까서. 전쟁을 못 바꿔요. 오히려 러시아가 작살이 나죠. 그 핵을 어느 정도 작살낼지 몰라도 그 보복으로 미국이 전술핵을 쓸지 혹은 쟤들 저런 애들이다 그래서 더 경제 제재를 작살내고 부분적으로 뭐 지금 미국이 흑해함대는 작살내버리겠다. 만약 우크라를 전술핵을 쓰면 니들 그 흑해 지역 아조프해 지역에 있는 함대 전체 작살내겠다고 지금 미국이 그러고 있어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저 진짜 미쳐가지고 전술핵 썼다. 그래서 사람 한 5천 명, 만 명 죽게 만들었다. 그럼 미국은 전술핵 안 쓸 거예요. 군사적으로 흑해나 무르만스크를 작살을 낼 겁니다. 칼리닌그라드라. 너 또 해봐. 그러면 또 핵 쓸라 그래? 그럼 또 작살내죠. 이제 그런 게임이에요, 저게. 무시무시한 게임인데 그래서 핵을 못 써요, 저거. 그냥 자살인데 못 씁니다. 손놓고 겁주는 소리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죠. 하나는 합병 동원 핵 위협은 하나의 패키지로 엮여 있다. 두 번째로 그 중에서 핵은 사용하지 못한다. 이 셋이 이제 말씀드린 대로 합병 동원 핵 사용 이 셋이 서로 엮여져 있는 하나의 협박 패키지인데 이 중에서 이제 핵은 못 쓴다. 오케이. 그럼 그 다음에 합동을 살펴보자고요. 합동, 저거 자살골입니다. 합동이 자살골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그 크리미아하고 세바스토폴은 러시아가 정치적으로 잘 문지르기만 하면, 특히 침공 안 했으면, 이게 러시아 주민이 많다. 세바스토폴은 70%인가 80%가 러시아 주민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러시아가 조차를 해서 해군기지로 사용을 해왔는데, 이때까지 냈던 옛날 소련 시절부터. 그때는 조차도 필요 없죠. 소련의 일부분이니까. 소련 끝난 다음에 조차했어요. 1991년부터는. 따라서 세바스토폴은 그냥 칼리닌그라드 같은 러시아 도시예요. 폴란드, 우리 폴란드 바로 위에 붙어 있는 그 러시아 영토 조그만 거 하나 있죠. 폴란드랑 그 리투아니아 사이에 끼어져 있는 빵조가리 같이 생긴 거. 그 전에 칸트의 그 고향이자 활동지였던 그 지역이죠. 그 칼리닌그라드. 거기 다 러시아 사람들이거든요. 세바스토폴이 그래요. 또 크리미아 전체도 그 전부터 워낙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와서 그 러시아 사람들의 비중이 꽤 높아요. 저기 한 전체적으로 한 30-40% 이상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는 그 친러 성향이 명확한데요. 크리미아랑 세바스토폴은. 그러니까 그거 그냥 개기면서 여기 주민들이 다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 영토고 어쩌고 저쩌고 부배볼 수가 있어요. 러시아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그 다음에 전략적 가치가 높은데요. 저기가 말하자면 흑해와 아조프해를 딱 바라보는 요충지잖아요. 크리미아 반도라는 게. 그런데 그러니까 여기는 말하자면 전체적 가치로 보면 저게 99.99%짜리 순금이에요. 반면에 루안스크, 도네츠크, 자포리자, 헤르손 여기는 양은이거나 뭐 14K 금도금짜리예요. 저기는. 그러니까 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러시아 사람들의 비중도 낮고 크리미아 반도에 비해서는 훨씬 더 전략적 가치도 떨어지고. 근데 두 개, 이, 지금 저 네 개를 러시아 연방에 들어가는 괴뢰국으로 만들어버리면, 그래서 같이 러시아 남부연방 지구의 멤버 그 괴뢰국으로 만들면, 크리미아랑 세바스토폴의 가치도 저만큼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같이 동이 되는 겁니다. 그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면, 우크라가 크리미아를 공략을 하더라도, 유럽과 미국의 온건파가 막을 이유가 없어요. 저렇게 되면. 막을 명분이 없어요. 야, 거기 그래도 거기는 러시아가 그 뿌리 내린 데인데, 거기는 안 해야지. 그러면 지금까지는 돈바스나, 아니, 도네츠크나 루안스크 괴뢰국은 러시아의 일부가 아니었거든요. 오케이. 거기까지는 그럼 우크라가 이렇게 하고, 크리미아는 러시아가 가지고 가고, 뭐, 이런 얘기를 마크롱 같은 자는 목구멍까지 나와 있다고요, 지금. 독일 숄츠도. 근데 그 얘기가 쑥 들어가게 돼. 이제 못해요, 그 얘기를. 급이 같아졌는데. 같은 러시아 소속이라며. 그럼 도네츠크랑 루안스크는 우크라가 회복해도 되고, 자포리자나, 저기 어디야, 헤르소는 왜 크리미아는 왜 안 되는데? 할 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급이 같아져 버렸으니까. 그 저게 자살골이란 소리예요. 그런데다가 이제 동원은요, 저거는 완전히 뭐 총알밥 하겠다는 거예요, 30만 명을.